네, 장안의 화제 금짜장 썰전 7화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현미 사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두일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예. 예. 네. 요즘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길이의 김대중이라고. 예. 서울의 봄 이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아, 다큐멘터리인데 네. 이렇게 완성도가 그러게요. 높은 영화를 아직 못 보셨죠? 못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봤죠. 네. 저는 봤고 아. 개인적으로 몰입감은 서울의 봄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불행에서 시작돼서 불행으로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늘 불행에 점철된 역사인데 그 불행한 현대사에 하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었고 그 사람 덕분에 이 불행한 현대사가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뭔가의 구분을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교회 설교에서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고난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기 때 대한민국의 구원투수로 세우기 위한 신의 그 노정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도 보면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네. 넘겼음에도 네. 불구하고 나중에 온갖 그 악마와 네. 논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빨갱이다. 아, 전라도 빨갱이 뭐 있었나? 동문제도 막 뭐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대통령이 된 네. 이건 정말 인생 자체가 네. 살아온 삶 자체가 대하드라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민TV 있었을 때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대하드라마 김대중. 아, 김대중이란 그 이름 자체가 대하드라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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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추 저는 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를 아는데 저는 뭐 여러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가장 네. 제가 그래도 감동을 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시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에게 포상하는 거. 아, 그렇죠. 예. 그 뭐 전쟁 때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포상하고 그러는데 근데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한테 포상을 안 해. 다 그냥 전과자로 낙이 찍고. 네, 맞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포상을 한 건 뭐냐면 그러면 누가 민주주의 위기 때 이분들처럼 희생하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포상한 것.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어떤 기둥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포상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나서거나 민주주의 지키기에 나선 분들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이분들은 우리 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이라는 어떤 인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걸 만든, 이런 개념을 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말 저는 위인이라고 봅니다. 네. 위인이라고 봐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프해 됩니까? 네. 진짜 오프하겠습니다. 예. 와. 네. 와. 예. 자, 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남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오신 분이시기도 한데. 그렇죠. 주로 이제 햇빛 정책이라고 해서. 아, 예전에 그 북한 평양 방문, 2000년, 네.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처음 방문하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네.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마디? 첫마디. 이젠 전쟁은 없다. 전쟁은 없다. 네. 와, 보십시오. 그때 그 멘트를 하고 지금 24년이 되가도록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하지만 예. 지금의 이제 우리의 경 선생을 보면 전쟁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위기의식을 가진다는 게 선제 타격이란 말도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북한이 또 도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정치 격동기, 총선, 대선, 지선 있을 때마다 북한이 꼭 이렇게 이른바 추측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이 민주당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주는 쪽 우리 편. 네, 돈 주는 쪽 우리 편. 네. 진짜 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뭘까?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썰을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라 북방 한계선에다가 포병 사격을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도발에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때 얘기네 그냥. 야, 이 상황은 박빙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박빙의 상황에서 그 위에서 뛰면 네. 윤석열 같은 그 거구가 거기서 뛰면은 네. 바로 그냥 물에 빠지겠죠. 그렇죠. 옛날에 이명박도 그랬는데 꼭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이게
예, 썰레발을 잘 쳐요. 그런 향수가 있나 봐요. 아니, 그 척추소 너 봤어요? 예, 봤어요, 이거? 대머리판 여기 볼에다가 대고. 나가 뒤지는 거죠. 군대 갔다 오는 사람이 나가는 거죠. 네. 광대뼈가 나가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다가 네.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하겠다고 이제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상황이 간단치 않다. 네. 그 군사 전문가들 또 얘기로는 이 지금 거의 박빙의 상황이라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네. 윤석열이가 진짜 북한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뭐 선제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에 뭐 포를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 네. 그럴 때는 뭐 10배, 100배의 응징을 한다는 그 공언은 허풍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국지전설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 단계에서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한반도는 저쪽 그 중동이나 아니면 뭐 좀 대만이 가장 국지전이 뭐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전쟁 위기가 좀 덜한 상태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더 뭐랄까 도발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양쪽이 더 으르렁대는 느낌?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북한이요 그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 당시에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할 게 원만치 않았어요. 네. 푸틴이 김정은 대놓고 무시했고요. 그랬죠. 중국도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그 중러가 아 김정은 떠받들기에 정말 여념이 없습니다. 그건 완벽히 윤석열의 능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 대중 어떤 이 경제 기조에 대해서 무시를 함으로써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것부터 이제 미국 쪽에 붙어갖고 중국을 열받게 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냥 알았어 니네가 미국 편을 드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뿔은 빨면서 네. 좀 사이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을 싫어.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대놓고 우리는 일본이랑 갈래! 라고 했던 정책이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거고, 러시아의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쟁 나간, 뭐, 진짜. 대놓고 우크라이나 편을 듣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빈정상한 면도 있고, 또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급격하게 지금 유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그럼 당연히 지금 미국하고 그 사실상 분쟁 중인 중국 네. 또 우크라이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미국을 지금 주적으로 여기고 있는 중러가 당연히 북한과 뭉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옛날엔 겸상도 잘 안 하던 이제 김정은을 불러서 같이 막 초청도 서로 막 하고 만나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또 저기 김정은 같은 경우 자기 인민들한테 네. 지난번 하노이 노딜로 정말 개망신을 당했거든. 그쪽 당했다가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다가 네. 대남 업무기구를 줄줄이 폐지하겠다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예. 한국은 화해 통일 대상에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네. 총선을 앞두고 예. 그래서 정작 김정은과 윤석열은 통일을 원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썰을 풀어보면 네. 북한 정권이나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과연 통일을 정작 원할까? 아니면 통일을 이용할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이 통일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나라는 어딜까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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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밖에 없어요. 남북이 이제 최전선에서 지금 네.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구조가 깨지기를 바라진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예. 얼마 전에 최선희 그 북한 그 외무부 장관이 예. 라로프 모스크바에서 라로프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만났어. 네. 만나가지고 북러 외교부 장관을 했는데 거기서 군사 협력 강화 모델로 해서 무기를 수출입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그런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앞서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동맹 관계를 해요. 무기 수출입 관련돼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은 방산 시장과 연결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무려
74%가 증가를 했어요. 야, 어마어마한 거죠. 많이 늘었네. 예. 이 와중에도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의 그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내용에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동향 보고서에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세계 8위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죠. 급격하게 네.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사실은 또 당시는 장사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네, 되었단 네, 말이죠. 네. 2017년도만 해도 12위였는데 네. 2021년도에 8위까지 매년 상승을 쭉 해온 거예요.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구매한 나라가 필리핀, 인도, 태국 순위로 들어져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폴란드가 대규모 주문을 2022년도에 넣었고 네. 한국산 무기가 많이 좀 팔려나가고 있다고 네. 해요. 그런데 한국이 무기를 수입한 국가로 따지면 수출한 게 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입으로 따지면 더 높습니다. 수입한 국가는 무려 6위예요. 6위. 6위? 예. 한국이 2018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전 세계 방산 수입의 무려 3.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 61%나 늘어난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나라에서만 수입한 게 전체 무기의 무려 71%를 차지.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산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전 북한과 러시아 방식이다. 네. 전 세계 방산 규모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네. 3위가 프랑스고 4위가 중국이에요. 한국이 세계 6위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6위의 무기 수입국과 국방력 6위에 해당하는 한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네. 그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몇인 줄 아세요? 전 세계 국방 순위가? 한 뭐 30몇이? 40몇이? 28위예요. 28위. 6위하고 28위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네. 이게 재래식 무기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안 되죠.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국방부, 뭐 이 별들, 군인들은 우리가 질지도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진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도 저 미국을 아직도 신으로 여기는 네. 분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뭐로 할 수 있어요? 핵. 핵 갖고 있어. 까부지 마. 여차 하면 터질 거야. 네. 근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이게 한반도가 쬐끄맣잖아요, 나라가. 네. 그게 어디다가 핵을 터뜨려도 결국은 다 공멸하고 다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네. 하겠냐는 거죠. 예. 따지고 보면. 예. 그 워게임이라고 아시죠? 워게임. 한번 전쟁 시뮬레이션을 네. 한 게 있는데 이게 전쟁 개발 하루 만에 무려 250만 명이 폭사한답니다. 아, 전쟁 하루 개발하고 만에. 하루 만에. 네. 아. 옛날에 그 영화 송광호 씨하고 유병헌 씨가 나왔던 그 JSA 공동경비구역 JSA 네. 송광호가 이런 대사를 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놀고 없대 샤바돼 있구만. 양키놈들 워게임인지 뭔지 하면 여기 경비병 생존율 빵으로 나와, 빵. 전쟁 개시 3분 내에 북남 모두 전멸. 쑥대밭이 된다는 기야.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자동 참전합니다. 아. 러시아, 중국 자동 참전합니다. 그럼 이게 남북전쟁으로 끝날까요? 세계 3차 대전으로 반발할까요? 당연히 뭐, 이제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겠죠. 어느 나라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 남북은 물론이고 네. 지금 미중 사이에서도 네. 갈등 기류가 아주 뭐 첨예한데 그 지금 유증기가 가득한 방에서 라이터를 켜는 그렇죠. 그런 적이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북한의 핵 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냐고요. 우리도 어떤 전략핵을 쓰려고 들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도 전략핵을 쓴다고 할 경우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가만히 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반도로 시작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를 어느 나라 대통령들이 원하겠냐고요. 적어도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벌어질 겁니다. 미중.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들도 긴장 관계는 유지하되 실제 싸우는 거는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으르렁 내기만을 바랄 뿐이죠. 현재 들리는 얘기가 협상하고 자시고 할 전략적 일정 자체가 안 나온답니다. 네. 전쟁 발발하고 일주일 전에 전쟁의 게임이 끝난대요. 다 주는 걸로. 예, 협상하고 다 주는 걸로. 어. 예. 결국에는 이거는 누굴 뭘 원하는 거냐?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무기 시장, 방산 시장을 노리고 하는 행위들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긴장감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방산 시장은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긴장감 고조가 그래서 좋은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방 단속, 북한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예. 김정은 위원장은 위신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 트럼프 하노이 만나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그 저기
한번 결심하면은 미국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니다. 뭐 좀 뭔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에요 네. 지금이. 네. 그래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엄마 치욕을 당했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 연방제 관련된 통일 정책은 나한테는 없다. 오로지 이제 핵을 무기로 해서 뭔가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비치는 거고. 연방제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남한 북한 서로 네. 그 저기 다투지 말고 그렇죠. 네. 서로 잘 그 성장을 하고 그렇죠. 나중에 타협해서 네. 한 국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따져보되 서로 적대적 관계를 그 해체하자.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는 하되 정치적으로는 각자의 체제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을 보자. 라면서 아마 뭐 이제 뭐 독일식 모델을 한참 이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완전히 철회했다는 거지. 네. 철회했다는 거죠. 그 네. 자체가 어찌 보면은 북한 뭐 그때 그 하노이 딜도 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거기 그 경기장 가서 이 인민들의 환영을 열렬히 받으면서 박수를 막 받았잖아요. 기억나. 아, 능라도 경기장. 네, 능라도. 능라도 경기장. 근데 그런 어떤 환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미국 내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갔고 윤석열로 들어서면서는 이게 차가워졌고 당연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더 우리는 싸워서 무찌른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 화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한방이 있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도 끊임없이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무기 개발을 해서 그 무기를 자국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수출용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무기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 또 해야 되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네. 그게 북한의 가장 큰 생산이 될 것이고 생산력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수입을 해서 네. 그걸 가공해가지고 네. 무기 수출하는 방산 네.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다. 네. 여기다가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 K9 자주파 아시죠? 남북이 지금 그 다른 나라 전쟁에 네. 무기를 대고 있다. 이게 너무 창피한 네.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네. K9 자주포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다고 해요. 네. 네. 그게 어디서 만들었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세계 26번째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K9에 들어가 있는 여러 부품 중에서 완전 100% 국산화되지 않은 대부분 미국부터 사들이는 것들이 50%가 넘어요. 대부분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방산 시장이 세상이 다 전 세계적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미국 시장에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K9이 그래도 전 세계 왜냐면 지금은 자주포를 생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야포를 누가 써요? 다 지금 뭐 비행기나 폭탄, 뭐 미사일을 쏘지. 드론으로. 또. 근데 우리만 지금 그 뭐 옛날 그 이 포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포방부. 예, 예, 포방부. 그래서 이제 이거에 집착을 해서 K9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미사일인지 야포인지 구분이 안 간다 싶을 정도로 호평을 받는데 그게 다 미국산 부품인지는 또 몰랐네요. 그 군함 만드는 네.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그 회사들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있어요. 네. 유기권의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를 하나가 인수를 해갑니다. 어. 그런데 그 대우조선해양과 연결되어 있는 건설사가 있어요.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 네. 이게 SM이 또 인수를 해요. SM그룹에서. SM은 네. 그 건설사 SM. SM그룹. SM그룹 그러니까. 네. SM그룹 우호연 네. 회장이라고. 네네. 그만하고 아무 상관이 네. 없는. 아, 다른 회장이죠. 거기서 이제 저희 열린광TV에서 최근에 네. 특정 보도했던 SM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걸 인수를 해가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한국선박금융이거든요. 네. 그 한국선박금융의 대표로 누가 갔냐면 예. SM에서 꼽는 사람이 예. 이계현 씨가 가요. 이계현. 아, 그러니까 예. 이게 나 이계현 얘기를 하려고 했죠 지금. 이낙연 동생. 네네. 오. 근데 이 SM 그룹이 뭘 하려고 하는지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더니만 예. 이 우현 회장이 예. 방산을 키우겠다라고 굉장히 천명을 합니다. 그룹 전체 내에서 네. SM 백셀이라고 있어요. SM 네. 백셀. 거기서 방산용 리튬 애플전자 전지 생산에 양산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2차 전지네. 예. 그래서 그 R&D 그 방위 사업 관련한 그 강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고 네? 이 사람이 예전에 민간인이신 분에 그 군인옷 입고 장성원 입고 사열을 받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들도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무튼 각종 그 방사능 리튬 애플 전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폭 기능을 수행하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K-방산 무기체계라든가 이런 주요 부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또 하나의 건설사를 하나 인수를 합니다. 네.
M&A를 잘하는 회사인데 네. SM이 STX건설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 STX. 예. 오. 근데 STX가 해군함정을 제작을 하는데 유일하게 관여되어 있는 회사인데 네. 이 STX에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네. 그게 그 STX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면허 생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그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 면허가 있어야 되네요. 미국 면허가 갖고 있대요. 오. 그거를 SM이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열린 공감에서 취재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 자, 1번 SM. SM이 인수한 회사 중에 삼나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삼나건설은 이계현이 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계현 씨는 원래 보험업종에 종사를 하다가 총리 동생이라는 이유로 건설업종에 와서 사장이 돼서 당시에 뭐 망해가던 회사 한마디로 이제 망해가던 회사를 3천억 그 매출을 내는 흑자 회사로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계현 씨는 3부터 오너죠. 근데 그 3부 총리 동생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유력 대선 주자 그렇죠. 동생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당시만 했었어. 네. 그래서 그 이계현 씨가 또 3부터 오너 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막 일으켰잖아요. 네. 가자마자 네. 두 달 만에 네. 국가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는데 2천억. 야, 이게 만약에 맞아, 맞아. 이게 만약에 이재명 동생이었으면은 난리 났죠. 저 조국을 네? 털듯이 그렇게 털었을 거야. 네? 그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서.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계현 씨가 다시 지금 SM으로 온 거잖아요. 네. SM의 네. 자회사로 온 거잖아요. 네.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방금 전에 계셨잖아요. 선박 회사. 자, 근데 그 SM에서 지금 방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 STX를 인수했다고 했죠. 예, 예. 그 STX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됐냐면 STX건설이 정확히 여기 나온 STX건설이 네. 옵티머스. 맞아요. 맞아. 옵티머스. 아, 역시. 그래. 옵티머스. 그래서 삼부토건도 옵티머스랑 관련이 있죠. 그렇지. 삼부토건이 네. 당시에 성지건설이라는 데를 이렇게 이제 그 이대주주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해외 건설 사업에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STX로 연결 그때 옵티머스 자체가 STX의 매출 채권을 막 사들여 갖고서 이렇게 이제 그 가짜 매출 채권을 일으키다가 그게 이 펀드 사기가 된 건데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 이계현이 여기 왔다 갔다 한 거네 지금. 그때부터 계속. 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때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었어요. 네네. 탐사전을 오해서 최근에 취재를 했는데 네. 이 김추시 씨 집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충식이 형이 여기서 네네. 또 나옵니까? 충식이 거기서 형이? 거기서 방산업체 문건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산업체 문건들이 수룩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 그 사람이 뭐길래? 지난 그 월요일에 탐사전을 네. 오늘 보니까 네. 충식이 형. 네. 장고증명서? 오, 아, 장고증명서. 그 경. 네, 경이 1만 조도만요. 10조 달러니까. 만조. 네. 예. 아니, 우리나라 그 한 해 예산이 600조 때인데, 어? 만조. 만조. 네. 이 만조. 만조. 실물설물도 아니고, 네. 만조. 자, 근데 문제는 이 김추시 씨 집무실에서 왜 이런 방산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발견될까?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김춘수 씨하고 SM하고 관계가 있는데 네, SM 김춘수 씨가 제보자한테 혼자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SM의 우여사란 분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우여사와 함께 SM 본사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SM 그룹을 아직 모른다. 우여사라고 나 지금 상당히 큰 나 가봤어요, 그 회사.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아, 산업은행 바로 앞이야. 뭐, 그냥 고생 많이. 엄청나게. 그 회사를 가보니까 엄청나고. 근데 그, 우리 회사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대단하더라고, 가보니. 그 우여사라는 사람이 바로, 우현 회장의 네. 여동생인 우현의. 아, 우현의. 우현희가 아니고, 네. 우현의. 우현희라는 회장인데, 네. 이 사람이 회장으로 불리는 게 한미동맹친선협회라는 곳의 회장으로 하고 있어요. 아, 한미동맹친선협회? 네. 한미동맹친선협회 회장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한미동맹친선협회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홈페이지를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주소지로 제가 찾아가 봤는데 그런 협회가 없네. 아하. 주소지에.
뭐야? 그 적혀 있는 전화번호 전화를 걸었더니만 네, 네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친선협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주소지가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가봤는데 아무데도 없던데요. 그때부터 말을 바꿔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 그 실제 사무실이 없는데 전화를 받아주는. 아니 사장님은 그치 여기 있어. 그 서비스. 네. 그거 같은데. 당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사람이니까 네. 혹시 이 전화가 한미동맹 친선협회의 전화번호 맞습니까? 맞대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한미동맹 친선협회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치. 그 월에 얼마 주면은 전화를 내면 아, 그런데 전화를 이렇게 받아준 데가 있어요. 전화 서비스. 예. 이 한미동맹친선협회 우연히 회장이 이제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협찬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협찬사가 대부분 다 방산 기업들이에요. 죄다. 한미친선협회 실체가 없는 기업에다가 방산 네, 유령 협회에다가.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협회들과 또 이렇게 같이 우호 협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국가보훈문화예술인협회라는 게 있어요. 한미친선협회가 국가보훈문화예술인협회랑 예, 같이 예. 얼라이언스를 했다. 얼라이언스를 했는데 아. 여기 회장이 전혜숙. 아, 전혜숙 그 네. 광진가. 오, 전혜숙. 야, 대표적인 그 네. 친낙파. 네, 네 친낙파. 그리고 그 전혜숙 전 대표가 서른. 아 역시 아, 또 친락 야. 친락 그리고 서른 전 대표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오 그렇지 야 이거 너무 일관성이 있어갖고 참 야 투명하다 네. 투명해 근데 이들이 현재 세 명 다 상임 고문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상임 고문 그 상임 고문단에 네. 우연히 씨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보훈 문화예술인 옆에 그리고 여기 부이사장이 김충식이야. 아, 충식이 형. 진짜스. 와, 충식이 형. 충식이 형이 멋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오, 충식이 형. 근데 여기 또 상임 고문에 허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운나가 누구냐? 아세요? 민주당 전 의원. 오, 잘 아시는구나. 네, 민주당 전 의원이에요. 네. 네. 예전에 그 이인재계였는데, 아. 그 당시에 이인재계도 대부분 이낙연계로 흡수를. 그렇죠. 그때 민주당 내에서 네. 뭐 기득권, 그때 이인재 대세론이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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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미국에서. 한동훈 관련된 그 진민정 씨라고 네. 한동훈의 처형 관련된 제가 취재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그 진민정 씨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재계에 있는 자녀들을 스펙 쌓기를 네. 해준다라는 그렇죠. 제보를 받고 그 저기 명단을 공개하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제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네. 명단 관련된 얘기도 듣고 네. 그 제보자가 여러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딱 이름에 한 꼽힌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허운나 씨예요. 허운나 씨. 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좀 신기하잖아요. 허운나. 허운나. 네. 독특해서 꼽혔는데 허운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보자가 한국 송도에 가면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체드윅 국제학교라고 있다. 그게 저거 알렉스 한 나오나 그잖아요. 네. 거기를 잘 봐야 되는데 거기에 상임 고문이 허운나 씨인 거예요. 아, 그 한동훈 딸이 다닌 학교가? 네. 아, 최동희. 아, 거기가 한기윤이가 다녔었어. 아. 한동훈의 딸 한지윤. 졸업했죠. 한지윤. 한지윤. 졸업했죠. 그런데 이 한동훈의 딸 한지윤이가 얼마 전에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것도 그 불송치가 된 것도 웃겨요. 자료를 안 내니까 그냥 불송치가 증거물 신고는 된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안 내면 됩니까? 그래서 네. 아니 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료를 그럼 내지 않으면 다 불송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니 뭐야 같아서. 나는 저기 저 김건희 건 때문에 네. 내가 저기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 지금 경찰 가가지고 일체 진술 안 했거든? 네. 왜 기소가 됐어? 기소 자꾸 뭐야 이게 도대체 어이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안 낸 정도가 아니라 진술을 한 명이가 네. 전문 개발자에게 제작에 도움을 준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대회에 출품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서 대회 주최 측이 자료 제출을 안 해준 거예요, 검찰에다가. 네. 그래서 혐의 없음. 그리고 논문 대피 의혹 아시죠? 네네네. 어디 뭐 케냐인가 무슨 사람 네네네. 사람이 있죠? 아니, 학술지 측에서 심사 규정에 대한 확인 자료를 보내주지 않아서 혐의 없음. 아~ 아니, 그 케냐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내가 대신 썼다. 그렇게 네. 밝히지 않았어요? 밝혔죠. 그런데도 무혐의? 네, 혐의 없음. 이야. 투명하다, 투명해. 그 다음에 한지윤이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을 미국 앱을 제작해서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이때 전문 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네. 이것도 자료 제공을 거부해갖고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혐의 없음. 조국 딸은 저기 표창장 하나로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네. 여기는 증거, 증인이 나왔는데도 그냥 방금 말씀하셨던 그 캔의 대표 작가 벤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 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한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네. 벤슨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혐의 없음. 모르면 됩니까? 네. 나는 그때 그 저기 진술 거부할 게 아니라
김건희가 누군가요? 이랬어야 했나? 누군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 한준이 그 스펙 쌓기 하려고 예. 한 기업으로 또 노트북을 후원받아가지고 복지관에 그렇지, IBM, 됐어요. IBM. 네. 근데 그것도 IBM에서 선의로 기부한 거기 때문에 혐의 없음. 아, 정말. 아, 나 정말 좀 빡치려고 하네 진짜. 앞으로 어디서 경찰에서 부르시면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속편하게 바보 행세를 하면 될 것 같아. 바보 행세. 바보 행세 한번 해보세요. 바로 감옥 갈 거예요. 그러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로 대권에 나와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보수니 진보니 이념 적대화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과연 윤석열이 보수의 아이콘일까 한번 우리가 써를 풀 필요가 있어요. 네. 윤석열이 과연 보수의 아이콘일까 기득권의 수호자일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그냥 검찰 아닌가?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이념 전쟁으로 계속해서 정당들은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보수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보수적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매스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유튜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결국은 누군가를 타켓을 잡고 악마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 바로 김진성. 김진성. 아, 사네. 네. 67살. 아, 월간 조선 30년 독자. 아,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암살 미수범. 예, 갑자기 민주당 당원이라고 처음에 얘기됐대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강훈식 의원지였고.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만 국민의힘 5년간 당원. 5년간 당원. 그렇지, 그렇지. 태극기 부대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월간 조선 30년 구속자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정광훈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의 열렬한 구독자였던 거예요. 아...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대방면 아시죠? 대방면 알죠. 아산군 대방면. 예. 거기와 얽혀있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대방하면은 또 우리 저 은순이 누나. 은순이 누나 또. 위에 충식이 형과 은순이 누나.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 김건희 일가도 개입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 땅으로 얽혀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그 사람 하는 일이 부동산 중개업이고. 아,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벌써 끝났어요. 네. 아, 끝.